자, 오늘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읽어본 성경 구절에는 예, 좋은 이야기보다 조금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 왜냐면은 예,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행실이 나빠서 우리 하나님을 매우 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우리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까요? 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하나님의 몫이, 여호와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 태워서 여호와께 바쳐야 됩니다.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 전에 날 것을 그냥 갖고 갔어요. 뺏어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삶을 때 이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인데 그 솥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찔러요.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차례도 지키지 않고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취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를 앞에 놓고 자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는 가서 반대로 하면 그 자녀가 부모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노엽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가 아버지가 꾸중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방치를 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자기네들 가족이 먼저 살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아주 높고 높은 마음으로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주는 몫을 제사장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취했습니다. 자, 우리는 혹 살아가면서 이러지는 않는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취하지는 않는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 북한 기순 장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차를 몰아가지고 군사 분계선까지 와서 그 차가 빠지게 바퀴가 빠지게 되니까 맨몸으로 걸어서 오다가 뒤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40여 발 넘게 쐈다고 그러죠. 그걸 그 몸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관통하는 총알이 6발, 7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 후송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것이 한 1시간 10분쯤 되었을 때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1시간이 총상을 받고 총상의 복부가 파열되고 온몸이 이렇게 상하고 난 후에 1시간 이후에 수술을 하면 살 가망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께서 이 수술을 집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살아났죠. 예, 살아났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근데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피를 수혈을 했는데 성인 세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예, 수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피를 예, 수혈을 해서 큰 수술을 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해서 지금은 살아났는데요.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한 말이 여기가 남한인가요? 물어보고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남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아이돌 노래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예. 참 이 젊은이가 뭐 때문에 총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 맨몸으로 남쪽으로 달려왔겠습니까? 무엇이 이를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군사 경계선을 넘어오게 되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북한이란 나라가 참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기생충이 수십 마리가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평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이렇게 정말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거 처음 봤다고 신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생충이 있으면은 복부가 파열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하고 파열된 장기가 섞여가지고 오염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기생충이 장을 끌고 먹으면서 영양실조를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생명에 지장을,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이거 끔찍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볼 수가 있죠. 위생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 판문점에서 있는 군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사람, 사상이 좋은 사람, 가정이 좋은 사람을 거기 배치를 한대요. 가장 뽑혀진 엘리트의 몸일지라도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엘리트가 뭐가 부족해서 남한으로 그렇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참 이 온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곳이 북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요. 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족일지라도 고모라도 고모부라도 사형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독재 국가가 북한이고 전 세계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위를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서 탄광이나 수용소에 넣고 화형시키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나라라고 16년째 그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이제 세계은행에서 해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통계를 내는데요. 나라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 그런데 216위 안에 북한이 없어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0개 되는가요? 뭐 그 정도인데 216위 안에 북한이 국민소득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북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자손들이 젊어서 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방탕한 행동을 하며 이런 아들의 행동을 방관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시히 여긴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요. 야, 우리가 하나님 뭐 말씀대로 안 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시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적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에 주님 앞에 늘 내어놓고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애통해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아주 그냥 귀뜬으로도 듣지 않고 아주 업신여겼잖아요.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만들 때 그 제사장에게 알려줬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됐죠. 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하게 그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상대죠.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굉장한 일은 하실 수 있구나는 또 알아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기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갖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뺏겨버렸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뭐라고 말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날에 죽는다고 했죠. 전쟁터에서 같이 함께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곳곳에는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십자가 목걸이만 갖고 있으면 차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황 저기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일이 잘 될 거야 하고 십자가 목걸이만 긁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언약궤에 갖다 놓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하며 높이 우르르 받들어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은혜는 천대로 가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3,4대까지 갚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존중하겠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주인이 더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그냥 일하러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하면 그 말 듣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고민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갈등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루 더 벌면 그 돈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나도 모르게 팔아나 상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세상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나라 16년째 1위를 고수하는 북한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저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2위가 소말리아예요. 이 소말리아는 그 216이 아니 국민소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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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서로 종족 간에 싸우고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먹을 거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해적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석혜균 선장이 그 해적들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또 비행기로 공수돼서 수술해서 살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북한 기순 장병도 살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적에게 총을 몇 발을 맞았는지 그 정도로 버티면서 배를 지켰는데 해군이 가서 이제 그걸 구출을 해냈죠. 그 정도로 바다의 해적이 돼서 온 깡패 국가로 전 세계 지목을 받고 먹을 것이 없이 고생하는 그 나라의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죽도록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의 형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말 정말 가난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잘 사는 순위를 제가 이제 국민소득을 1위에서 25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 통계를 내잖아요. 권위 있는 기관에서 1위에서 25위까지 두 나라 내지는 한 나라는 보이지가 않더라요. 두 나라, 세 나라를 제외하고 22개는 확실히 기독교 국가예요. 예. 전 세계에서 1위에서 25위까지 두세 나라를 빼고는 그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적게는 70%, 많게는 90% 넘게. 온 국민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죠. 그런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1위에서 25위까지인데 두 나라, 세 나라가 빠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꼭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딴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국민소득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 그런 순서에 있다는 거. 기독교 국가가 다 못 살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 않으시랴. 예.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존중의 대상입니까? 경멸의 대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바엔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럴듯해요? 참 바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공헌한 일이 있습니까? 태어난 시대를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태어난 장소를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만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참 마음껏 살아가시던 분들 다 결국은 누구 앞으로 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종착역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어떠겠습니까? 진리 밖에서 살아간 자들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명의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다르게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나 하나님 아유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 중에 바보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받들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를 하나님께서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가까이는 사무엘을 의미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실한 제사장은 어떻게 행합니까? 둘째 줄에 보시면은 어떻게 행하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자는 충실한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예, 존중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성경 학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책 없는 분 계십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산다고 많은 쓰잖아요. 가방 산다고 많은 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가지고 성경책 사는 건 아까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의 모든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생활을 낱낱이 훑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하나 사는 것이 아까운데 어떻게 주님을 존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믿어주겠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극은 너무 열심히 보는데 집에서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면서 말로는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거 아시죠? 하면 주님께서 믿어주시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그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경멸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24시간 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지 나의 생활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 참석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 참 사랑하니까 암송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송년 성탄 문화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